롤체는 유튜브.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드릴 덱은 바로 중국에서 뜨고 있는 우주의 리듬 메디 리롤 덱을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이 덱은 1코짜리 리롤 덱이기 때문에 올해 50킴 리롤 돌려주면서 스텝, 트런들, 메디의 삼성작을 노려주면 됩니다. 오레벨 때는 보통 4 난동꾼, 2 집행자 요런 조합으로 써주고요. 난동꾼 3코짜리가 안 나와준다면 저격수 한 마리 올려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삼성작을 마무리했다면 이제 레벨업으로 전환해주면 되는데, 레벨업 해주면서 돈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이상현상에서 우주의 리듬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뽑을 돈이 적절히 많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7렙이나 뭐 6렙, 아니면 삼성작을 빨리 했다면 8렙 정도 때 이제 이상현상을 골라줄 건데, 거기서 메디한테 우주의 리듬이라는 이상현상을 주면 되고요. 우주의 리듬은 이제 마나를 다시 얻을 수가 없지만, 대신 4초마다 스킬을 써주는 이상현상입니다. 그래서 만화통이 높은 메디한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상현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이상현상을 뽑고 8레벨 때6 난동꾼, 그리고 2 저격수, 2 집행자 요렇게까지만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배치가 조금 이상하죠? 이 배치가 어떤 배치냐면 메디의 스킬은 가장 멀리 있는 대상한테 스킬을 날리는 거죠. 근데 보통 일반적인 배치로는 상대방 앞라인한테 먼저 맞아서 상대 뒷라인을 못 때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요런 식으로 일자일자 배치를 해주면 상대 앞라인 탱커들이 몇 마리는 왼쪽으로 이렇게 붙고, 몇 마리는 오른쪽으로 붙고, 그러면 가운데가 뚫립니다. 이 뚫린 곳으로 상대 원거리 딜러를 향해서 스킬을 써주면 상대 원딜 무조건 원콤입니다. 그래서 상대 메인 딜러를 잡고 시작을 해주면은 웬만한 전투에서 질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배치 팁이 앨리스가 있는 라인을 상대의 메인 딜러 앞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스텝, 그리고 메디가 있는 라인이 상대의 원거리 딜러랑 대각선 배치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지금 이 배치면 상대방 원거리 딜러가 오른쪽 위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은 스텝, 뭐 트런들, 요런 삼성짜리 애들이 메디를 지켜주면서 앞에서 버텨주고요. 앨리스가 먼저 맞아주면서 상대 메인 딜러를 CC기를 먹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못하겠다면 그냥 메디만 상대의 메인 딜러 대각선 배치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8레벨 때 케이틀린이 나와줬다면 저격수는 캐틀로 받아주면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상대 메인 딜러가 왼쪽 구석으로 갔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거울 배치해서 왔다 갔다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9렙으로 오셨다면 바위 추가시켜주면서 4 집행자 맞춰주면 되는데, 이렇게 9렙까지 올수 있는 상황은 보통 이상현상 고르는 시점에서 우주의 리듬을 좀 빨리 찾았을 때 9렙을 오기가 쉽고요. 만약에 이상현상 찾는데 우주의 리듬이 거의 막바지에 나와가지고 돈을 많이 썼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8렙 마무리해주면서 조합 짜주시면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렇게 일자일자 배치를 안 해야 될 때도 있는데요. 바로 부르저 메인 챔피언들을 쓰는 상대방일 때, 뭐 예를 들어 바이올렛 4성, 뭐 아니면 카밀 3성, 이렇게 앞라인에 배치를 하는데 밀고 들어오는 상대방이다, 그럴 때 이렇게 오픈 배치를 해버리면 한쪽이 뚫리면은 바로 이렇게 걸어서 반대편 딜러를 죽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리고 탱커 라인이 좀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한쪽이 뚫리기도 좀더 쉽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밀고 들어오는 근접 캐리 챔피언들이다, 그럴 때는 그냥 일반적인 앞라인 배치해주고 뒷라인 배치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앨리스로 CC기 먹이고, 레니로 뭐 카밀 삼성 CC기 먹이고, 뭐 세트로 또 추가적으로 CC기 먹이면은 상대방 꼼짝 못하겠죠. 자, 그럼 이 덱의 핵심 아이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메디한테 대검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반에 대검이 많을 때 진행을 해주면 일단 좋고요. 보통 치명타가 터지게 해주는 무한의 대검은 필수적으로 주시고, 우주의 리듬을 무조건 먹는다는 가정하에 주검 인피나 아니면 주검 라비 요런 식으로 주는 게 좋습니다. 대신 돈이 너무 없어서 우주의 리듬을 못 챙겨줄 것 같다, 그럴 때는 적절한 거 먹고 그냥 쇼진 하나를 주거나 아니면 구인수를 하나 주셔야 돼요. 근데 보통은 우주의 리듬을 먹을 거니까 왼쪽 템두개 정도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메디의 템을 준비해주면서 앞라인 탱템으로 빠지는 템들이 있을 텐데, 보통 메인 탱템들은 스텝한테 전부 박아주시면 되고요. 보통 난동군한테 좋은 구원, 워머그 이런 건 좋으니까 하나씩 박아주시면 좋고, 체력이 높으니까 박마저 템도 적당히 챙겨주면 좋겠죠. 그래서 상대방 조합을 보고 AD 딜러들이 많다, 덤블조끼, AP 딜러들이 많다, 용발, 뭐 그냥 적절히 반반이다, 가고일. 그리고 모든 덱에 치감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기 때문에 태양불꽃망토를 트런들 삼성한테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는 탱템들은 전부 다 앨리스한테 줘서 CC기를 두번 정도 쓰게 해주면 좋고요. 남는 AD 딜템들은 케이틀린한테 몰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우주의 리듬, 메디덱 어떻게 쓰는지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조우자는 스테이지마다 무작위 전리품을 획득하는 조우자고요. 2판에서 해볼 거는요, 중국 공략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우주의 리듬 메디덱을 한번 해볼 건데, 이게 상대방 메인딜러 자르는 재미도 있고, 덱 파워도 은근히 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덱개로 진행을 해줄 거지만, 좀더 좋은 상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덱업이 많을 때, 초반에 메디, 그리고 난동군 애들이 잘 떠줄 때 진행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강체가 다 맛이 없어가지고, 그냥 편식을 먹어주고, 초반에 돈으로 리롤을 좀 빨리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초반에 먹을 증강체가 딱히 없다면, 그냥 돈 관련을 먹어서 50킴 리롤 빨리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초반에 뭐 이성적도 잘안 되고 뭐 템도 줄게 딱히 없다면 피 관리가 잘안 되면서 진행이 될 건데, 일단 이번 상대는 더 약하네요, 저보다. 그리고 덱업이 많이 필요하다 했죠. 그래서 초반에 좀 지는 게 좋았었는데 일단 뺏겼고요. 먹을 게 없어서 그냥 음전자를 가져왔습니다. 요건 용발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전투는 바로 2연패 해주고요. 그리고 50원이 넘는 순간부터 그냥 50킴 리롤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저는 돈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대검이 일단 많이 나와주면 좋습니다. 하나 좋아요. 크게 더 나와도 돼요, 진짜. 일단 무한의 대검은 바로 만들어주고요. 자, 그 다음 템, 챔피언들 필요 없고. 자, 마지막 템 2개. 음전자, 벨트, 스테비성. 지원 아이템이네요. 일단 리롤부터 돌려볼까요? 탭, 트런들, 제리도 하나 정도 일단 사놔보고, 메디, 스텝, 트런들. 일단 여기까지만 돌려보죠. 그리고 지원 아이템 까줍니다. 아, 요거는 다 맛이 없거든요, 생각보다. 그나마 먹으면 군단? 일단 군단 먹을게요. 요거 구원도 하나 챙겨주고, 그리고 4레벨 때 조금 더 리롤 돌려줘도 되긴 하는데, 나중에 우주의 리듬 찾을 거 생각하면 돈을 진짜 잘 아끼면서 가줘야 되긴 합니다. 판도라는 좋은데요? 아, 이거 그냥 돌리지 말고 그냥 판도라 바로 먹어줍시다. 이게 대검이 좀 많이 필요한데 판도라 같은 거 나와주면 템 걱정이 없죠. 자, 그리고 올해 50킴 리롤 계속해서 진행해주고, 레디 이성은 안 붙입니다. 나중에 어차피 뭐 트위치, 뭐 케이틀린 이렇게 바뀔 친구긴 해요. 그런들, 일단 이번 전투는 또 졌고요. 지금 피 관리 굉장히 안 되고 있습니다. 4연패. 자, 여기서 덤블조끼 만들 수 있네. 이 판에 AD 딜러랑 AP 딜러랑 거의 반반 정도 느낌으로 섞여 있어가지고 메인 탱커한테 덤블조끼 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자석 제거기로 빼서 메인 탱템 3개로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단의 방패 있을 때는 왼쪽 배치가 좀더 이쁘더라고요. 그래야 구석에 배치하면서 분단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대가 카밀덱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나중됐을 때저 카밀 때문에 배치가 살짝 까다로워질 수가 있거든요. 뭐 일단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봅시다. 자, 초반 라운드에서는 판도라기 때문에 그냥 비싼 거 가져왔고요. 자, 리롤 돌려줄게요. 스텝. 대리 이성 안 붙일 거예요. 메디. 루누도 사줘야 되고. 보통 지금 정도 타이밍 3-5 시점에서는 이성작은 거의 다 됐을 거고, 삼성작이 빠르면 하나 정도 있을 타이밍인데, 그럴 때는 뭐 이겨주는 상대는 이겨주고 뭐질 상대한테는 지고 그렇게 진행해주면 됩니다. 어우, 자, 간단하죠. 그냥 계속해서 리롤만 돌려주면 되는 그런 덱이라고 보면 됩니다. 트런들 삼성 됐고요. 자, 일단 크림 라운드까지 진행이 된 상태고요. 여기서는 주검 하나 바로 빼주고 메디 주고요. 막템은 최후의 속삭임을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디 4마리, 스텝 한 마리 남았죠? 메디 잘 뜨는데? 오, 스텝 삼성. 자, 그리고 이제 메디가 한 마리 남았죠? 보통 이렇게 마지막 한 마리일 때는 이자가 깨지더라도 좀 돌려주는 게 좋은데, 그러면 다음 턴에 좀 많이 돌려서라도 삼성작 찍고, 저격수 섞고, 그리고 돈 적절히 잘 모아주고, 이상현상 찾아주면 됩니다. 자, 삼성 한두 개 정도 나오니까 또잘 이겨주죠.
자, 그리고 프리즘 증강체. 찰나는 제조전기로 받아줄게요. 이러면 이제 치명타 확률이 100%가 되기 때문에 메디가 좀더 세지는 거죠. 자, 메디 삼성 찾을게요. 한 마리니까. 이거 돈을 너무 많이 썼는데? 일단 저격수까지. 이거 돈 쓰느라 이거 하지도 못했네. 이거 천공의 대검으로 갈게요. 원래 요거 있을 때는 요걸 하고 이제 리롤 돌려주는 게좀더 좋았는데, 설마 요렇게 늦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거 탱템 완성됐고, 장갑만 나오면 되고, 태블망 하나 준비해주고, 나머지 템들은 그냥 돌리면서 뜨는 거 바로바로 주죠. 자, 찰나는 무한의 대검 넣어주고, 최후의 속삭임도 줄게요. 그리고 태블망도 되니까 바로 주고, 이제 이렇게 삼성이 되면 템 좋잖아요? 빌라인 딜러 무조건 원콤이에요. 몇발안 날렸는데도 죽었죠? 초반 라운드에서는 또 그냥 비싼 거 가져왔고요. 요거 가골도 그냥 만들어주죠? 요거는 지금 트런들한테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판에 지금 카밀 삼성도 있는데, 암라인들이 버텨주면, 그냥 메디가 때려주기만 하면? 죽죠? 자, 그리고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상현상에서 우주의 리듬을 찾아줘야 돼요. 44번 돌리는데 뜨겠죠? 진짜 빨리 나왔는데? 이렇게 빨리 나와주면 그냥 굴랩을 최대한 잘 노려주면 되고, 만약에 돈을 여기에 많이 썼다 그러면 8렙 마무리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주의 리듬 먹은 순간부터 이런 식으로 일자 배치를 좀 해줄 건데, 지금 아직 6렙이라 살짝 앞라인이 부실해 보이긴 하죠. 그래서 8렙까지는 빨리 찍고 6 난동꾼만 맞춰주고 다시 돈을 모아줄 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 배치를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자, 상대 7방군이고요. 공항이 뚫렸죠? 상대 메인딜러 잘랐고, 메인딜러 조이네요. 자, 그 다음에 조이한테 날려야 되는데, 오른쪽 라인이 뚫려가지고, 다시 앨리스가 중앙으로 와서 대신 맞아줬죠? 이래가지고, 왼쪽, 오른쪽, 둘다 조금 단단한 탱커들이 버텨주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이템을 뭘 만들어줘야 될까? 구원이나 아니면 가골? 둘 중에 하나? 일단 구원 생각해주고, 유물도 나왔네요, 전리품에서. 요거는 활력 증진 먹어주죠? 근데 지평선의 초점 앨리스도 뭔가 재밌었겠다, 그죠? 근데 이미 늦었어. 일단 요거 7렙은 찍어주고, 암라인 하나 넣어줍시다. 그리고 구원이랑 활력 증진을 만들어줄 건데, 그래도 메인 탱커한테 있는 게 좋겠죠? 일단은 얘한테 넣어두자. 그리고 구원은 왼쪽 오른쪽에 하나씩 놔줄 거고요. 이제 스텝템에서 엄불조끼를 빼줘야 되나? 그래도 AP 조합이 좀더 많긴 했거든요. 엄불조끼 빼주고 활력의 증진 넣어줍시다. 이렇게 탱커만 남으면은 그냥 스킬 쓰면 끝나죠. 그리고 8렙 되니까 8렙까지는 빨리 와줘야 돼요. 그래서 8렙 찍고 6난동꾼만 맞춰주고 다시 돈을 모아줄 거고요. 자, 활력 증진은 스텝, 용발 구원. 그리고 나머지 탱템은 앨리스한테 주겠습니다. 자, 이번 상대 나미가 약간 메인 딜인가? 근데 여기 얘도 좀 세다? 안배사? 일단 나미는 잘랐고요. 잘라주고 쟤만 잡아주면 되죠. 오케이. 자, 그리고 만날 상대를 좀 확인을 해주고, 오른쪽 배치가 좀 많죠. 앵플만 왼쪽인데 여기가 안 옮기나? 옮겼다. 이러면은 전부 다 오른쪽. 자, 방금 옮긴 분 만났죠. 자, 삼성 갱플입니다. 보물상 때문에 실드도 있고요. 근데 총알이 한 두세 개 정도 안 맞았는데도 원콤. 코르키도 잡아줘야 되는데. 상대 코르키 잡으면 딜러 없거든요. 스킬 쓰고 아렌 녹였고, 다음에 코르키 녹여주겠죠? 쇼엔이 막아줬네. 그래도 저도 앞라인이 든든하기 때문에 버티면서 그냥 스킬만 계속 써주면 되죠. 오케이. 그리고 초반 라운드에서 난동꾼 캐틀이 남아가지고 그냥 요건 캐틀 먹어줬습니다.
그리고 요거 구렙갈돈이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판은 난동꾼 한 마리 빼고 입행자 한 마리 올려주면 될것 같고요. 일단 이러면 캐틀 주고 아이로 넣어주는 게좀더 좋겠죠. 그리고 앨리스 2성도 찾아줘야 되고요. 할렘 리롤 돌려주면서 이제 앨리스 2성이랑 바이까지만 찾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상대 또 오른쪽 배치죠. 아하, 중앙 열렸고요. 이즈 잘랐고. 아, 근데 이즈 잡는데 총알을 다 썼는데 한 요렇게 세발 정도 아무도 안 맞는 게좀 그렇긴 하네요. 바로 꺾어서 이렇게 쏴주면 좋은데, 그죠? 오케이, 잘 이겨주고요. 자, 그리고 이번 상대가 카밀 삼성 덱인데 요렇게 밀고 들어오는 근접 캐리 챔피언들 있잖아요. 요런 상대로는 앞라인 그냥 든든하게 세워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일자일자 배치보다. 어휴, 얘가 잘라버렸네, 스미치가.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덱한테 살짝 약합니다. 자, 여기서도 리롤 돌려서 앨리스 2성 노려주면 되고요. 잠깐만, 돈이 왜 이렇게 많아? 그래도 요거 앨리스 2성이 맞다. 그리고 3코 3성도 그냥 다 팔아버리고, 오케이, 앨리스 2성 노려줬습니다. 요거는 용발 가죠? 이러면 용발 덤블조끼 구원, 앨리스템 이쁘다. 자, 갱플 삼성 원콤 났고요. 또 상대는 지금 화날 거예요. 앞라인 요렇게 든든한데 자꾸 딜라인이 먼저 터지니까 화가 나죠. 이렇게 상대 메인 딜러 둘 잘랐으면 그냥 탱커들 계속 스킬 써주면서 잡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쉽죠? 그리고 검은 장미단 딩거 덱이 오른쪽 배치 거의 고정이라 이렇게 왼쪽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러면 가운데 길이 열리고요. 바로 딩거를 잘라주죠. 근데 앨리스가 마크를 너무 잘하는데? 이게 뭔가 스킬 쓰는 동시에 CC기 걸리니까 스킬 한번 씹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말자 잘라줬고요. 르블랑 잘라줬고요. 좋아요. 자, 그리고 일자 배치 말고 이렇게 살짝 한칸 옆에 놔주는 배치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번 상대가 갱플이 오른쪽에 있는데 바꿀 것 같거든요. 그럴 줄 알았어. 뭔가 바꿀 것 같아서 그냥 계속 보고 따라가주면 됩니다. 첫판 막히네. 확실히 일자일자 배치를 해줘야 처음부터 딜러를 노리기가 좀더 쉬운 것 같긴 해요. 코르키 밤끝 들고 왔네. 하지만 또 바로 죽여주고. 상대 화나죠? 갱플 삼성인데. 원곰. 자, 그리고 마지막 남은 상대는 오검은 장미단 사선도자 딩거 덱이고요. 여기도 되게 세죠? 앨리스 2성, 그리고 가린 2성, 딩거 2성, 르블랑 2성, 말자한 1성. 근데 말자한 1성이라도 세요. 근데 딩거를 너무 늦게 잘랐다. 아, 이거 확실히 일자일자 배치해줘야 처음부터 바로 딩거를 노려주네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일자 배치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전투겠죠? 자, 이러면 오케이, 이러면은 딩거 바로 잘라주고 근데 이거 아이고, 앨리스 배치도 생각했어야 됐다. 이게 앨리스가 뒤로 파고드니까 사이온이 파고든 앨리스한테 스킬을 써가지고 사이온이 상대 뒷라인으로 가죠? 그래가지고 사이온이 스킬을 대신 맞아줘요. 차라리 앨리스가 왼쪽 배치였다면 이겼을 것 같기도. 일단 2등 했는데 상대방 덱도 그냥 완전 1티어 덱이고 약간 비슷비슷하게 싸워줬으니까 이 덱도 굉장히 좋다라는 소리죠.